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구로구청 광장에선 직거래 장터가 개최됐습니다. 이번 장터에는 구로구의 자매 도시인 영월군과 괴산군, 남원시 등 모두 17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. 장터에는 한우와 쌀 잡곡류, 과일류, 견과류 등 각 지역 특산품과 제수용품이 마련됐습니다.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%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으며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주민들에겐 질 좋은 농산물을 농가인 판로 지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